네, 스타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이동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리고 SK증권 윤혁진 연구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혁진 연구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SK증권 네, 안녕하세요. 윤혁진입니다. 네. 자, 대주전자재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대주전자재료는 전자재료를 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전도성 페이스트, 그리고 태양전지용 전극재료, 고분자재료, 그리고 LED 형광체 재료,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 이런 이제 재료를 생산하는 전자재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비중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한 53%, 그 실리콘 음극재가 14%, 뭐 이런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 최근에 그래도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은 동사의 그러니까 실리콘 음극재 같은데, 기존의 음극재 재료로 사용됐던 흑연 대비 이 실리콘 음극재 에너지 밀도나 이 효율성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시장에서 뭐 잘 이제는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배터리의 음극재로서 흑연, 뭐 천연 흑연, 인조 흑연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 음극재는 그 천연 흑연 대비해서 흑연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이론적으로는 10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첨가해도 에너지를 또 10배가 높게 만들 수 있고요. 대신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충방전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충방전을 할 때 부피가 한 3배가량 이렇게 팽창이 된다. 그래서 안전성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배터리 업체들의 채택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채택이 되는 초입 국면이다라고 생각되는 물질입니다. 이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채택은 안 되고 있지만 동사 자체적으로는 캐파를 많이 증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캐파를 증설하게 되면 그 캐파 진행 속도에 따른 그 매출 성장률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회사 한 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돼서 공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회사가 밝히고 있는 이제 연간 생산 능력은 2020년도에 480톤, 그리고 연간 생산 그 정도 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고, 올해 약 2배가량 늘어난 960톤으로 증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000톤으로 늘어나는데 엄청나게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또 2만 톤, 그러니까 거의 뭐 5년 동안 5배가량이 이제 캐파가 증가하는 이러한 로드맵을 회사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출액도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가 어렵긴 한데 뭐 저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6년도에 2만 톤의 캐파를 할 거다라고 회사가 밝히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2만 톤의 이 공장이 가동률 한 80% 정도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연회 단가 한 5% 정도씩 인하가 된다라는 가정하로 계산을 해보면요. 2만 톤 공장이 다 돌아갈 경우에 매출이 한 9천억 원 정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이런 회사 로드맵이 지켜지는 이런 기술적인 방향에서 회사가 성장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되게 다른 기업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실리콘 음극재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뭐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대부분 전기차는 실리콘 음극재가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초고가 전기차 한 모델에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그러니까 흑연을 95% 넣고 실리콘 음극재를 5% 그 첨가하는 배터리가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부터 요 이제 초고가 전기차의 파생 모델이 또 나올 건데 여기에는 아마도 실리콘 음극재 첨가 비중이 8%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GM과 얼티엄 셀즈라는 그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얼티엄 셀즈가
그 오하이오의 70기가 그리고 테네시의 70기가 이렇게 140기가의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이 공장의 이제 첫 번째 공장 오하이오의 35기가와트시 공장이 2020년 22년도 말부터 가동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얼티업셀즈도 실리콘 응급제를 선택해서 쓰겠다라는 이런 기사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22년도 말에 또다시 이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매출도 또다시 레벨업이 또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시장 점유율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1위 그리고 2위 업체와의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나 나고 있습니까? 아, 저희가 뭐 기술 격차가 어떻다라고 뭐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예. 지금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업체에 대규모 양산을 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주전자 재료가 전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니셔티브는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해서 기술적인 뭐 진입 장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한 바탕하에서 회사도 그 공격적인 이제 생산 능력 증설이나 뭐 이러한 이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얼티엄 셀즈 공장이 이제 합작법인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 미국 공장들의 캐파 규모로 저희의 수주 금액 그다음에 앞으로의 수주 예상 가능 금액 이게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원님은 어떻게 향후에 이 영향이 그 회사에 미칠 수주 금액 이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시점에서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주전자 재료의 주요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미국의 공장을 많이 짓고 있죠. 말씀드렸었던 얼티엄 셀즈와 140기가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공장이 이제 첫 번째 공장이 22년도 말부터 가동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적으로도 미국의 140기가 공장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미국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대주전자 재료 매출액도 같이 증가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러프하게 추정은 해볼 수는 있는데, 요 이제 대주전자 재료 실리콘 응급제 만 톤이 생산이 되면은 이 만 톤을 한 뭐 10% 정도 그 실리콘 응급제 첨가 비율을 가정을 했을 때 배터리 한 100기가와트시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얼티엄 셀즈 140기가 이게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증설하는 공장들은 다 커버하고도 남는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140기가 또 진다고 하면은 거기서는 또 다른 그림이 또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회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높은 생산 능력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 이것보다도 더 큰 미래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주전자 재료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실리콘 응급제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금 본업인 MLCC의 이 전도성 페이스트 이 본업은 현재 어떤 수준이고 향후의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이 뭐 회사가 장기적으로 좋은 그림이 있어도 본업에서 돈을 못 벌면은 또 이제 주가나 회사 실적이 되게 플럭체이션이 크게 좋은데 지금 이제 이 회사의 매출액의 절반 조금 넘게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이 MLCC, 우리 삼성전기에서 많이 나왔었죠. MLCC, 칩 저항기, 칩 바리스터 등에 적용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내부 및 외부 전극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뭐, 제일 큰 고객이 대부분 이제 삼성전기의 MLCC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사나 이런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MLCC 사업이 지금 되게 호황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이제 경쟁사들이, 공장들이, 아시아 쪽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이 되고, 그러면서 삼성전기 MLCC 사업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의 본업 현재의 주력 매출 품목인 전독성 페이스트도 아마 매출이 계속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대주전자 재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1.6%가 오르면서 8만 2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